Man Pond of the Tiger. 여기가 물 마시러 호랑이들이 많이 오는데요. 여기가 여기 물 먹으러 올 것 같다. 하이에나 아니야? 하이에나 아니야? 긴장을 하고 있어. 혹시 뒤에서 누가 올까 봐. 가는 거야? 아쉽다. 아쉽다. 안 돼. 안 돼. 아쉽다, 아쉬워. 아깝다. 아, 자꾸 고개를 돌리게 되네요. 혹시라도 우리가 가고 나서 올까봐. 우리 가는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? 돌아가는 거야, 이제? 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연이다 보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. 이거는 난정빵이 없다. 100%라는 게 없고. 이제 또 하루 쉬나 봐요, 호랑이들도. 야, 이제 해가 바로 앞에 있다. 네. 아우, 뜨겁다, 이제. 아우. 얘들 쉰다. 아, 뜨거워. 아, 완전 다 쉬네. 진짜 날라가. 야, 여기 자연환경 진짜 끝내준다. 이런 거 진짜 여기서만 느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진짜 자연은 위대하다. 자연 앞에서 참 인간은 한없이 작다. 그 시간 자체가 날씨나 그런 분위기나 같이 있는 멤버들끼리 같이 호랑이 찾자고 막 그 분위기 자체가 그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짚었다고 하니까 약간 청춘 여행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데가 인도에 있는지 몰랐어요. 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. 여기서 호랑이 안 봐도 이 자연환경 때문에 뭐 괜찮아. 진짜 꼭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아, 너무 좋았어요. 안 믿겼어요. 정말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아쉬움을 들고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